워시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와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지금 미친 듯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랩비엣의 코치인 와위. 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몇 명의 아티스트가 더 조인을 했어요. MCK가 있고, 이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HNHN갓?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B-Ray와 항상 호흡을 맞추는 프로듀서로 알고 있는데 마스 프로듀서까지 참여한 Ted Real Cool이라는 곡이 올라왔는데 이거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굉장히 신나는 트랙이고, 이거 가사 해석을 해보니까 좀 와위의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요즘에 그런 곡들이 많죠. 작년에 COVID-19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불행했지만 올해는 불행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행복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 약간 이런 내용들의 가사가 주를 이루는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곡이 워낙 신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한번 즐겨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비디오를 다 보지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조금씩만 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떻게 보면 제가 와위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으면서 받는 것들 중에 와위가 음악적 변신을 한 것 같은 느낌? 아, MCK 뭐 시작부터 도파기 시작하네요. 아, 미쳤어요. 오케이. 그루비한 벌스라서 좋아. MCK 좋네요. 아, 저게 테리어쿠미 레스케 리얼 약간 이런 뜻인가? 구글 번역에도 안 나오더라고. 오, 아, 스타일리시해요. MCK 벌스 스타일리시해서 좋아. 아, 이분이구나. 목소리 뭐지? 되게 스윗한데? 그리고 스타일리시해요, 목소리가. 오케이. 확실히 와위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본 베트남 다른 래퍼들보다 좀 로컬 바이브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 확실히 음악적인 스타일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와위의 스타일과는 좀 다르긴 해도 확실히 와위는 그게 있어. 자신만의 고수하는.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남미의 어떤 음악 스타일과도 비슷한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와위랑 MCK가 콜라보하는 것도 의외네. 그냥 저는 유튜브로 본 이 두 사람의 음악을 보면 음악적인 접점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놀랍네. 랩 스타일로 치면 와위는 확실히 올드스쿨 스타일이긴 하다. 비트도 진짜 올드스쿨이야. 그냥 옛날에 왜 2000년대 초반? 막 그때 막 나이트클럽에서 유행했던 막 그런 느낌이야.
아, 저는 이분이 궁금해. 목소리가 약간 제가 이렇게 봐온 베트남의 노래 부르는 가수분들의 스타일과는 다른 것 같아. 좀 미국 R&B 싱어의 바이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아, 목소리 진짜 좋다. 아니, 벌스 스타일이 완전 극과 극이야. 와위는 막 트래디셔널한 느낌이었잖아요. 진짜 로컬 바이브가 많이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세련됐어. 와위의 벌스 듣다가 이분의 벌스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적응이 안 돼. 아우, 좋다. 아, 저 음료수 광고를 하는 거죠? 저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 맥주였구나. 어쩐지 이런 맥주 광고가 들어간 음악들은 확실히 음악들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뭐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네 인생은 맨날 불행하지 않아, 내일은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는? 네, 스트레스도 풀고 좀 파격적이네요. 저는 와위와 MCK가 만나서 이렇게 뭔가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울 뿐더러 이 벌스에서 주는 간극이 너무 심해. 바이브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바이브가 더 좋고 어떤 바이브가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A라는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B라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막 스타일이 다르니까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신기하면서도 약간 적응도 살짝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 여자 보컬분 어떻게 제가 발음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 진짜 섹시하고 좋습니다. 아, 저는 좀 반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미국 흑인 여자 R&B 싱어들 하는 그 노래 창법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좀 놀랍네요. 네. MCK의 벌스야 워낙 뭐 도파한 거는 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와위의 음악들 제가 좀 난해한 곡들을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곡은 와위의 곡들 중에서 제가 듣기 어렵지 않았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와위의 음악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듣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 와위의 음악을 그래서 퍼마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저는 이 곡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올드스쿨적인 느낌도 있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